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11일차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기입니다. 교재는 96페이지네요. 책에 있는 대로 써보겠습니다. df hello print hello python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df는요, define의 약자로 보입니다. 이거는 정의하다 라는 뜻이고요. 제목 자체도 함수를 정의하고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의하는 건데, 함수를 hello 하고 괄호로 이제 정의한다는 것이고, print 요걸 print 하라는 건데, hello 요거 괄호를 쓰면 뭐 hello python 이라는 거를 print 하라는 그런 명령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11일차고요. 첫 번째니까 A를 썼고, 그 다음에 function, 함수. function은 함수라는 뜻이거든요. 함수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 용어죠. 예.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하니까 hello python이라는 것을 프린트를 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hello 함수에서 요 안에 뭔가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인자라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에 수업에 뭐 나열할 때 제가 인자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걸 인자라고 하네요. 여기 보면 인자하고 결과값이라고 나오는데요. 인자. 이제 좀 잘 보이시죠? 인자란 98페이지에 있어요. 98페이지. 사용자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알려주는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사용자가, 상용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알려주는 정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이라고 있는데, 함수의 내용을 실행해서 얻은 정보라고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return이라고 한대요. 자, 요 기본 상식을 가지고 계속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인자가 있는 함수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아까 했던 거하고. 그래서 지우지 않고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이라고 하고 name이라고 나오네요. 아까는 인자가 없었죠. 그 다음에 hello, 콤마, name이라고 나와요. 네. 여기 name에는 그 큰따옴표가 없죠.
큰 따옴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NAM이라는 게 출력이 돼요. 큰 따옴표가 없어야지 요 인자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되겠죠. Hello to 그다음에 Justin 하면 여기서 네임은 저스틴으로 되겠죠. to OHN to A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니까 Save As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11B B function 2.py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F5를 눌러서 일단은 제 컴퓨터가 좀 느려서 좀 늦게 떴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헬로 파이썬 우리가 3번 해서 3번 출력이 됐는데 지금은 인자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 그 이름을 바꿨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는 결과값이 있는 함수라는 거를 할 건데요. 아까 결과값 return에 대해서 했었죠. define sqlalE square a 교재는 100페이지네요. c는 a 곱하기 a. a는 인자였죠. return c. 이게 무슨 결과값을 c로 하라는 것 같은데 define triangle 11일차 되니까 좀 어려워진 느낌이 들어요. 뭐 define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만 딱 보고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느낌이 잘안 오네요, 저는. 아무튼 저장을 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라 C로 했고요. function 3세 번째 함수라 있고 그 다음에 F5 눌러야죠. 네, 그럼 이렇게 떴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린트 되는 거는 S1과 S2죠. 그래서 4하고 16이 프린트가 됐고요. print triangle 3, 4 하니까 6하고 0이 아니고 6.0이네요. 책에 있는 설명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A는 인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define square고 여기도 square죠. S1이 들어가서 요 4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4로 돼서 C가 이제 16이 됐어요. 그래서 return에서 16으로 돌려줬는데, 그게 왜 S2가 되는지는 아직 저는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 square에서 A 곱하기 A, 4 곱하기 4, 그래서 16이 S2로 온다. 지금 S2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C의 역할이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S2라고 했는데, 그냥 S2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게 만약에 S2, 무슨 얘기냐면, S2는 A 곱하기 A 해서 return S2라고 했다면, 여기도 return S2라고 했다면, S2는 square S1이라 하면 저는 좀 이해하기 쉬운데, 왕초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아니니까 C가 나오고, 여기서는 C가 없으니까 이게 좀 쉽게 안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A래요, 여기서. 그리고 곱하기 높이 여기서는 H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2래요. 그 공식이라고 그래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해서 3, 4 하면 3이 뭐예요? 밑변의 길이고 4가 높이겠죠. 그리고 3, 4, 10이 나누기 2 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6.0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11자 수업은 여기까지네요. 오늘은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return이 나오면서, 왜꼭 이렇게 써야 할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잘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11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